저 옆에 강진구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변희재 대표가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나오시다가 변희재 대표가 옆에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좀 뭔가 허전한데. 그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했어요. 네네, 전화로 네네.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망명투쟁을 하겠다. 조건부 망명투쟁. 그 네 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 거기 우리 강 기자님 이름이 나오더라고. 한국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 사실은 저기 신혼여행 가기 전에 저는 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아. 미국의 망명 계획을 들었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인천공항에 이제 그 출국장을 무사히 빠져나가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막 도착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숨죽이면서 봤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무사히 미국에 도착을 했고 출국을 안 당했어요, 그죠? 몇 달 전에 그걸 풀어줬다 그러대요, 출국 금지를.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대단해, 하여튼. 저는 2022년 9월 네, 네. 때부터 출금이 돼가지고. 아, 강 기자님요? 네. 못 나가요? 저는 못 나갑니다. 그러시구나. 네. 자, 여러 가지 우리 강 기자님한테 여쭤볼 게 많이 있는데 네. 명태균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태균. 요즘은 뭐 명태균 얘기까지 막. 네. 네, 명태균 뭐예요? 이 사람 정체가 뭐고 이거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 명태균 바이러스가 그 정치권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명태균 바이러스에 감염 환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마땅히 이 저 명태균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이나 바이러스도 없고 없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언론이나 검찰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 언론이 그냥 명태균 씨의 그 발언을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여과 없이 계속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실 명태균 바이러스를 위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검찰은 그냥 손을 놓고 네. 지켜보고 있고. 예. 거의 뭐 지금 이 정치권 전체가 그 명태균 씨의 그냥 그 놀이터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니긴 아닌 것 같아요. 같아. 이게 정치권의 정치꾼들 생리부터 해서 네. 권력의 생리까지 다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정도의 게이트가 터지면 언론들을 피하고 도망다니기 바쁘거든요. 네. 그런데 명태균 씨는 거꾸로 언론을 이용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실시간 생중계 인터뷰까지 하면서 2시간 3시간 기자하고 얘기한다 그러더라고. 아예. 네.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들을 이렇게 뭐 스픽스 같은 데서 봅니까 이제 전문을 이제 하는 걸 보니까 네. 본인이 그 언론사 기자들을 다루는 법을 알고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예. 외려 언론사 기자들을 기자들이 명태균 씨하고 얘기하면 계속 말려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명태균 씨는 지금까지 나왔던 권력형 게이트에 있는 많은 수많은 이 범죄자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좀 다른. 예, 굉장히 좀, 예, 좀. 지금 하여튼 뭐 언론에 그 보도 거지만 명태균을 누가 소개해 줬느냐. 윤석열과 네. 김건희에게. 네. 그래서 뭐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해 준 게 처음에는 유력한 것 같아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선산 김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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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김건희가 선산 김 씨 그렇죠. 아닙니까? 예. 선산 김 씨가 그 알지만 사실 되게 적어요. 예, 희성이죠. 그 양평에 네. 선산 김 씨 그 마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은순과 그 선산 최은순이가 선산 김 씨 종친회를 관리했는데 거기 김영선이가 들어오면서 김건희하고 언니 동생 하다가 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냥 네. 경남지사 선거 때 명태균을 만나서 김건희를 소개해주고 명태균이가 그걸 타고 올라간 것이다. 뭐 네. 처음은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명태균 바이러스의 이제 최초 지금 감염 경로가. 네. 감염 경로가 그냥 퇴치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네.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명태균 네. 씨하고 단순히 접촉했다라고 하는 걸로 거기에 너무 누가 명태균하고 우리가 뭐 바이러스에 접촉을 가진 환자하고 접촉했다고 무조건 양성 환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네. 지금 자꾸 옆으로 퍼지기만 해요. 지금. 아. 그러다 보니까 정작 명태균 게이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질들이 네.
자꾸 물타기가 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우리가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명태균하고 만난 정치인이 누구냐, 명태균의 감염 경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네. 어디까지 이게 확산됐는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역시 우리가 여기서는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나 깊숙이 대선에 개입을 했고 지금 뭐 여론조사를 26차례인가 23차례 공짜로 해주고 3억 6천 되는 돈을 지금 안 받았다는 얘기가 네. 있으니까 그건 정치자금법 굉장히 심각한 위반이죠. 네. 그리고 역시 이제 2023년 공천 개입 예, 이 부분들에 사실은 좀 집중을 좀 해야 된다. 근데 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뭐 네. 시사 경남이라는 그 네. 매거진을 자기가 소유하고 네. 있었고 그 다음에 미래 한국 연구소 그 다음에 여론조사 업체 PNR 네. 이게 지금 결국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지만 그 조작 기술과 방법을 통해서 네. 그걸 갖고서 계속해서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낚이고 네. 그래서 0.7% 차이로 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네, 네. 야 그전에 막 뻥튀기 하면서 여론조사를 벌리고 조중동에 받아쓰고 네. 뭐 그런 시나리오가 이런 부분들이 네.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치공학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아. 그리고 단순히 정치 컨설턴트로서의 그의 기량 플러스 저는 그 회계 책임자로 이제 일했던 강혜경 씨가 네. 얘기하긴 하지만 네.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저는 그 김건희 씨 주변에 어른거리는 수많은 도사들 중에 네. 한 명으로 그리고 제가 실제로 명태균 씨가 저 제 전화는 잘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저는 저 저는 딸을 지키고 있는데 대신 그 카톡으로 제가 문자는 계속 보내면 네. 에, 선별적으로 저한테 반응을 보이긴 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제 질문 중에 이제 무시해도 좋은 질문은 그냥 답변을 안 하는데. 네. 유독 굉장히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한 부분은 제가 대선 때 그 김건희 씨가 있는 서초동 캠프에 그 무속인들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예. 무시로 출입했는데 그 중에 뭐 있죠. 예,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명 선생님 아니냐 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거는 다 제 질문 무시하다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예. 그 역술인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뉴스토마토에서도 기자들하고 네. 사이가 틀어졌던 게 네. 자기를 뭐 역술인으로 소개하고 이러면서부터 감정적으로 약간 틀어졌었거든요. 아, 난 천공하고 다르다 이거지. 예. 네, 그러니까 이, 그런데 제가 볼 땐 이 수많은 이 정치인들이 명태균 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일반적인 정치 컨설턴트를 넘어서 네. 뭔가 그 예지력을 가진 예, 그런 이제 역술가나 도인 뭐 이런 것들이 더 먹히지 않았을까. 특히나 그런 도인 하면 영적인 세계에 깊이 빠져있는 윤석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더욱더 명태균의 또 수렁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이제 정치 공학을 이해하고 특히 네. 여론조사 기관을 갖고 있고 네. 여론 조작이 가능하고 네. 그러한 자기 도구 플러스 네. 이 도인적 그렇죠. 이게 있었다. 그렇게 강 기자님 보시는 거구나. 네, 그리고 사실 명태균 게이트가 이렇게 표면화되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친한계 스피커 중에 한 분이 네. 그 기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한 가운데서도 그 네. 명태균 씨의 이제 예지력을 가진 도인으로서의 명태균 씨 면모가 보이는 몇 분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뭐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네.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그 이태원 그 참사가 터지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네. 그 김건희 씨한테 명태균 씨가 국가에 큰일이 앞으로 닥칠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태원 참사가 터지면서 네. 더욱더 이제 그 김건희 씨,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가 더 명태균에 신뢰하게 됐고 그리고 그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거는 많이 이제 이미 보도가 좀 됐죠. 그건 사실이군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 그게 좀 조문을 좀 늦게 간 것이 이제 귀신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명태균의 조언에 따라서 천공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천공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네, 명태균이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명태균 씨하고 굉장히 그 지금 대척점에 있는 이 강혜경 씨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도 네.
그 명태균 씨에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그 맥을 못 추느냐라고 하는 얘기에 좀 예지력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럼 무속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무속인 성격이 있는 거네. 뭐 굳이 뭐 이름 명칭을 저는 뭐 무속인 역술인 그 거기에 그 연연하기보다는 네. 어쨌든 명태균 씨는 단순히 이제 정치 컨설턴트뿐만 아니고 그런 이제 그 역술인 같은 이제 앞날을 예언하는 이제 그런 것에 그런 능력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큰 선거에 참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오세훈을 서울시장에 당선시켰고 뭐 이준석을 당대표에 당선시켰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때를 잘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명태균 때문에 당선된 것처럼 이게 이 정치권 업계에서 말하자면 이제 커리어가 확 붙은 거죠. 아. 그래서 명태균을 선거에서 이기려면 명태균을 잡아야 된다. 뭐 그렇게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냥 하루가 멀다고 전화했다 자기한테 매일 아침 전화했다 대선 기간 중안에 어쨌든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가 아니고 본인이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을 더 언론이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본인은 그 자꾸 역술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그 민감한 반응을 보면서 덮으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결국 그 윤석열 김건희 씨의 지난 2년 반의 국정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민심과 괴리가 된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뭐 명태균 씨가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그 검증이 된 민심을 기초로 어드바이스 한 게 아니고 그런 그 뭐 도인과 같은 그런 예지력을 기초로 한 얘기에 그렇게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가 휘둘려 왔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무술인 역술인이 뭐 거의 지금 종사하신 분들을 폄훼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건 뭐 그렇다고 얘기해도 뭐 그것이 뭐 저기 뭐 명태균 씨의 명예를 우리가 더럽히는 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뭐 그렇죠. 사람들 뭐 많이 가니까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 무속인 역술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믿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대구로 출장을 가면서 명태균 씨하고 그 문자를 이제 주고 받았는데 네. 답변을 하나도 안 왔어요. 제가 보낸 문자에. 근데 답변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질문이 들어가는데도 답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 기자님께서 당신 그 당시에 뭐 양전원 캠프인가 서초동 건진들 무속 거기에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 네.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질문 들어간 거는 이제 그거는 그거하고는 이제 좀 다른 질문인데 그 우리 흔히 얘기하면 이제 그 김건희 씨하고 이제 명태균 씨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냥 자문하고 조언하는 정도 지금까지 관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넘어서 그 거의 김건희 씨한테 반말로 명령하는 관계일 수도 있다. 그 우리가 이제 김영선하고 명태균 관계는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네,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돼서 막 욕을 하고 자기 감정을 그냥 좀 드러내고. 네. 그렇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를 대하듯이 예. 명태균 씨 김건희 씨도 그런 식으로 대했을 수도 있다. 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긴 한데. 네. 예, 그와 관련된 제가 질문들을 어저께 했는데. 계속 했거든요. 네. 답변을 안 했어요. 답이 안 해요. 예. 부정도 안 하고. 네,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후에 오늘 유탐사에 정치인 유탐사 시간에 한번 이제 그걸 이제 좀 제가 좀 공개를 좀 할 건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연한 뇌피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물어본 거거든요. 당신이 김건희 씨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반말조로 막 명령하는 이런 관계에. 아니었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명태균과 김건희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만약 그것이 팩트다, 사실이다, 취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보면 그 대선 과정에서 7시간 녹취록에서 얘기하지만 자기는 그 이 도인들하고 교류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무속인이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하이라키가 분명히 있어요. 김건희 씨는. 그래서 그 자기 윤석열은 이 도인들의 세계에서 어린애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보살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왜 그 누군가가 이렇게 목덜미 잡혀가지고 이렇게 김건희 씨가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들어가는 거 네. 영상이 나오고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이라키가 분명하고 그 김건희의 귀신도 등급이 있겠지. 예, 김건희의 건자가 사실은 뭐 건진에서 따온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제 속인들의 세계에서 이제 그 자기 2세들한테 이름을 붙여주듯이 도인들의 세계에서도 자기의 영적인 계승자들에게는 이제 그 뭐 돌림자를 하나 따서 준다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예. 그건 뭐 확인할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강자님 취재력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씨가 그 이런 무속에 굉장히 심취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 명예훼손으로 사실은 이제 고발이 당했다가 이 무혐의로 예, 풀려나면서 그 사실상 이제는 이제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 김건희 그 서초동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는 그냥 실제로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 그 천공 비디오 테이프를 틀면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기 후보 토론 과정에서 천공 막 유승민 의원이 이제 천공을 그 사이비 무속인 비슷하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면서 공보단 후보 공보단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 역정을 심하게 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그 천공 같은 분이 이렇게 사이비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예. 우리 그 캠프에서는 왜 여분들에서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냐.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지금 깊숙이 빠져 있고 네. 그리고 캠프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는 항상 그 이 관상과 사주를 먼저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면접을 보는 또 무속인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명태균 씨가 네. 그 서초동 캠프에 전 자주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부하들이 거기 있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자기 계보가 그런 점들을 따져 보면 만약에 그냥 단순히 정치 컨설턴트가 아니고 그런 그 도인으로서의 예지력, 무속인으로서의 그 포스를 가지고 김건희 씨를 다가가고 김건희 씨를 구르뭉시켰다고 얘기한다면 충분히 김건희 씨가 그 명태균 선생님이네 완전 네,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거꾸로 이제 반말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생각을 해봐. 그럼 무속 본질이 무속 정권이네 완전히.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걸로 너무 저는 가기는 어렵고. 역시 본질은 저는 계속 우리가 여기서 2022년 24년 공천 개입하고. 네. 그다음에 3억 6천의 여론조사 비용을 그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네. 네. 이건 이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직결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에 집중을 하되 네. 굳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그 대통령 부부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자꾸 이제 그 뭔가 그 정치 컨설턴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한 뭔가 그 부분들에만 집중을 하는데 저는 이제 무속인으로서의 풍모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 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결국 윤석열 김건희 씨를 꼼짝 못하게 했던 게 아닐까. 조선일보의 움직임 중요한 것 조선일보가 네. 어젠가요? 나왔죠. 명태균 씨의 과거 범죄 경력 네. 그리고 동아일보나 중앙은 과대망상증 환자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꾸 이 대통령실에 사인을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을 이렇게 우리가 몰아 세울 테니까 망가뜨려 줬으니까 이제는 이제 잘라내라라고 하는 시그널인데 근데 못 잘라내겠네 지금 강 기자님 만약에 취재한 게 사실이라 그러면 지금 검찰이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진작에 명태균 씨를 불러서 사실은 입고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 선거법 위반은 뭐 공소시효 지났다고 아웃시켰어요. 네. 정치자금법 그거 하나만 지금. 그거 하나 갖고 만장만장. 모든 걸 다 면죄부를 주게 되면 그거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거라도 들고 있자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검찰도 그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예.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워낙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내가 다 입을 열면은 뭐 한 달 안에 대통령 하야 탄핵이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무섭지 않을까요? 아 그게
뻥이나 진짜 과대망상이 아니라 그럼 뭘 네. 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네, 저는 뻥은 아닌 것 같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데는 저는 확실히 윤석열, 김건희 씨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뭔 카드를 저는 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야, 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 이거는 진짜. 어? 아니 그것도 물론 이제 뭐 뇌피셜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명태균 씨하고 이렇게 문자가 굉장히 문자로 취재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강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전화로 명태균 씨하고 통화도 하면 명태균 씨의 페이스에 말려요. 그 정도예요. 네, 페이스에 말리죠. 기자들이. 근데 문자는 명태균 씨 페이스에 말리지 않으면서 계속 명태균 씨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데 있어서 제 질문에 딱 쭉 그 달변가라고 얘기하는데 막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경험했던 막히는 곳은 이제 JTBC의 공개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했잖아요. 네. 근데 텔레그램에 JTBC에 공개했던 문자 외에 다른 또 문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멈칫멈칫하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저한테는. 근데 그 다음날 다음날인가에 자기 한마디면 탄핵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언론은 거의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언론을 아주 잘 또 활용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네요. 보니까 네. 그런데 뭔가 변고가 좀 어젯밤에 좀 생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는 오늘 아침에는 저도 전화 안 해봤는데 저도 제 전화는 안 받지만 계속 그래도 문안인사 차지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어제 낮에까지는 그 신호는 계속 갔는데 그리고 문자도 제가 보내면 이제 문자도 읽고 했는데 어제 그 밤 제가 한 10시 반쯤에 한번 전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전원이 꺼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뭐 일시적으로 꺼놨을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전화기가 여러 대라면서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기자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전원이 있으니까 그쪽은 계속 켜놓고 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기자들이 이제 자기한테 질문 보내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취합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동향을 파악하는데 네. 어제 밤 10시 제가 한 반에 전화 걸었을 때는 전원이 꺼있다. 그건 처음이었어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제가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강 기자님도 뉴탐사의 강 기자님도 명태균의 언론 관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네. 예,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죠? 뭐, 뉴스도 맛도 네. 다 있겠지만, JTBC. 네. 근데, 뭐, 중요하게는 보는데, 저는 이제, 이 언론 플레이의 대상으로 생각하진,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는 스피커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잘 안 넘어갈 것 같다, 뭐, 그런 거지.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면, 네. 왜 틀어진 겁니까? 명태균하고 김건희하고, 명태균이가 이렇게 김건희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영적인 하이러키에서 있는데, 왜 틀어진 거냐라는 문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죠. 구중심처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네.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그 권력이 비대해지면 당연히 그 주변에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기 마련이죠. 권력의 생리죠, 아주. 네.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를 이제 사칭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일들이 좀 위험수위에 좀 달하지 않았을까. 뭐가 있었겠죠. 네. 나도 빼먹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공천도 잘 안 되고 예를 든다면 한동훈하고 부딪히고 뭐 그런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뭔가 좀 틀어졌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은 확실히 이제 그 원래 2022년 그 대선 과정에서 서초동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진작서부터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때 공천 받으려면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 씨한테 줄을 서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설이었죠.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지방선거까지는 뭐 김건희 씨가 공천권을 거의 행사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총선 때는 한동훈하고 부딪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김건희 씨가 그 민원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을 수도 분명히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진 것도 김영선이 공천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태균이 추천했던 거기서 불거진 거니까. 감히?
그러면서 이준석을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하여튼 네. 뭐.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귀국한다 그래도 오늘 오전입니까? 내일 귀국하죠. 네. 네. 명태균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해결할 만한 게 안 보이네요. 아니, 사실상 뭐 강 기자님 얘기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안 보이잖아요. 해법이 없어 보이잖아요. 해법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해법이 없어. 명태균 얘기는 덮으라는 거죠. 얘를 나 수사하지 말고. 그런 한마디. 거죠. 네. 아니, 있어라. 그러니까 한 방에 내가 윤석열을 보낼 수 있다라고 그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또 있죠. 예, 김만배 씨가 그랬죠. 대선 때. 아, 맞아. 성열이 형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는 결국 김만배가 죽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김만배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한 방의 카드는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힘이 좀 더 빠지면 아마 김만배가 얘기했던 그 카드가 저는 공개될 거라고 보는데. 네. 이 명태균도 역시 지금 한 방에 윤석열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카드를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뭐 가능성은 명태균만 죽을 수도 있고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이분이 같이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어느 쪽인지는 지금 뭐 가늠할 수는 없는데 저는 명태균 씨는 지금 그냥 아무런 카드도 들고 있지 않고 그냥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계속 요구하는 거죠. 검찰 수사를 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멈춰라. 그걸 니들이 나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씨가 검찰에도 지금 마땅한 사인을 못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도 많이 통제력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 이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 씨는 명태균 씨 나름대로 지금 검찰의 수사 칼끝이 자기 목을 향해서 이렇게 조여오는데 뭔가 마땅한 그 대통령실에서 사인이 안 오니까. 좀 답답하고 좀 두렵겠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에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카드를 결국 까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적인 언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 외에도 이 사람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한 사람이 김종인, 이준석, 나경원, 원희룡, 그다음에 홍준표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김진태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치겠다. 지방선거 다 관여했겠구나. 그렇죠. 네. 거기서 지금 치는 사람 홍준표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 조용해요. 김종인 위원장도 조용합니다. 네. 만났다. 네. 그 정도. 사실 확인 정도. 나경원은 조금 얘기하다 관두고. 원희룡 아예. 오세훈은 그냥 뭐. 그렇죠. 홍준표는 성격상 그래.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건지 하여튼. 네. 야, 그것 진짜 신기한 거예요. 네. 이게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명태균 씨를 접촉했던 정치인은 그 자체로 자기 그 정치적인 커리어에 큰 오점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마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언론을 통해서 다 공격의 망신을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부적절한 명태균 씨하고 막 단순히 만나서 뭐 의례적인 어쨌든 정치 그 컨설턴팅과 관련된 얘기만 주고받은 게 아니고 뭔가 그걸 넘어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워닝을 남기는 거예요. 너들도 쟤네들처럼 될래? 내가 이름 풀어버릴까? 뭐 이런 나를 보호해라. 계속 그런 그건 여론조사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난 거는 여론조사만 아니겠죠. 여론조사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를 만나기 전에는 확실히 이제 뭐 이제 정치 컨설턴트나 아니면 뭐 예지력을 가진 사람으로 개별 정치인을 만났을 건데. 네. 일단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손에 넣은 이후부터는 네. 자기 개인의 그 능력보다는 윤석열 김건희 씨를 팔아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게 훨씬 더 부적절한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죠. 일각에서는 어떤 보도에 따르면 하여튼 간에 뭐 창원인가 거기서 뭘 하려고 하다 잘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얼핏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취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어쨌든 광범위하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 씨를 팔아서 공천 장사를 하려고 했었던 시도들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근데 그런 시도들 중에 과연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나 관여를 했을까.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가봐야 하는 거죠, 그건. 지방선거 때 상당히 관여
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거의 김건희 씨가 공천권을 거의 뭐 전면적으로 행사했으니까 했을 거고요. 근데 지난 총선 때는 한동훈하고 결국 공천권 행사에서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 예. 복잡하네. 저 집안 하여튼 무슨 집안인지 모르겠어. 아. 세상에 이런 정권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집중해야 될 건 옆으로 퍼지면 안 되는데 지금 자꾸 이 언론 보도가 명태균 그 옆으로 퍼지는 것만 한지 깊숙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이제 강 기자님 보시기에는 명태균이 언론을 활용하고 있다. 네. 기자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하고 싶은 말만 지금 언론에서 전달을 하거든요. 명태균이 하고 싶은 말. 맞아요. 명태균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집요하게 더 파고 들어가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명태균 씨하고 대처점에 있는 뭐 강혜경 씨 관련된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재들이 조금 더 그래서 그 사실 명태균 씨가 숨기고 싶었던 그 3억 6천하고 그죠? 예, 23개인가 그 여론조사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을 받으려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맞아요. 3억 6천 대신에 김영성 공천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사실은 이 언론 보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 황영근 씨가 다음 주에 국감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의 그 너무 그 한마디에 이를 들으려고 기자들이 지금 그쪽에 취재 경쟁이 붙어 있는데. 네. 지금은 외력 그거보다는 이제 명태균 씨가 숨기고 싶어하는 명태균 씨의 발언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지금 그냥 단순히 저 명태균 씨가 나 누구 만났고 누구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중계하고 지목이 된 정치인들은 해명하고 다시 또 명태균 다시 재판받고 그거 중계 단순 중계 방송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명태균 씨를 위한 플레이그라운드로 만드는 거죠, 언론들이. 근데 윤석열도 검찰 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네. 그런 밀당 이런 거에 능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건 무능할지 모르지만. 예, 네, 그렇긴 한데, 이건 아마도 자기가 예전에 검사로서 경험했었던 그 사건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미중류의 지금 과제를 부여하게 된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차원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 진작에 뭔가 해법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명태균 씨는 진작에 지금 검찰에 들어가서 그렇겠죠. 있어야 돼요.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데 까불지 마 하고 외려 지금 명태균 씨가 더 큰 소리를 치고 한 달 만에 언론을 쇼 잡고 있잖아요. 명태균이 지배하는 한국 정치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너무 좀 부끄러운 우리 민주주의 그동안 힘들게 일어났던 민주주의 수준이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한 사람의 그런 허영끼 있는 정치 그 브로커 아주 농락당한 그러니까 언론도 어떻게 보면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거죠. 농락당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네요. 야 이 뭔 꼬라진지 진짜 모르겠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최초 보도했었던 그 부분에 다시는 우리가 다시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뉴스토마토는 자기 입장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다른 뭐 채널 A다, 뭐다, 뭐 쫙 달라붙으면서 그냥 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애당초 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가장 관심은 김건희 씨의 총선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의 존재 여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사라지고 그러네요.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JTBC를 통해서 공개했던 문자는 이미 이제 김영선이 그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그 지역구를 옮기겠다라고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후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김건희 씨가 뭐 나는 단수면 좋지만 뭐 그 경선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예, 결국 그게 명태균과 김건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뉴스토마토 처음 보도할 때 했었던 경선 개입 관련된 문자는 김영선 씨한테 그러니까 이 지역구를 옮기기 전에 계속 그 의창에서 남아서 있겠다고 김영선 씨가 고집을 피던 그 시기에 뭔가 이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를 통해 가지고 지역구를 옮겨라 옮기면 도와줄게라고 했었던 저는 문자가 있다고 보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단초는 이제 보면 이제 2월 달에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단수면 조치 근데 경선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자가 오고 갔던 그 시기에 명태균 씨가 막 불만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내가 그 3개월 응? 지역구 옮기라고 했을 때 옮겼으면 영웅이 되잖아. 3개월 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월 달로부터 그 대화가 2월 달이니까 역산에 보면 2023년 지난해 12월이나 아니면 올 1월 초쯤에 이미 김건희 씨가 그 김영수는 좀 지역구를 옮기라고 옮기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좀 문자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명태균의 구명줄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쉽게 공개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제가 보면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지난 대선 때 그 약 한 3억 6천 정도의 여론조사 비용을 여론조사를 그냥 그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제공받아서 정치자금 위반한 부분들 그 두 부분들이 저는 핵심이 아닐까. 근데 이미 이제 공천 개입 부분은 이제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금 지나가지고 면제부를 줬잖아요. 예, 면제부를 줘버렸어요. 면제부를 줬지만 그래도 그거는 진상은 규명해야 돼.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단순히 선거법 위반을 넘어서 그 대통령 권력을 남용, 직권 남용의 문제고 탄핵 사유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김건희하고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는 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와 상관없이 계속 진상을 규명해 나가요. 야, 이 정권이 진짜. 야, 이런 정권은 진짜. 네. 이 비선이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공적 조직과 메커니즘 다 무너지고 네. 그 비선 중심에 또 거기에 이제 무당, 무속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았던 이제 천공과 건진은 특히 건진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조용하잖아요. 조용해요.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예. 공식적인 활동을 안 하잖아요. 뭐 재벌 기업들 뭐 한다는 거 없어져 버렸었다. 그거. 잠깐 그래 정권 초기에 뭐 인사 개입하고 뭐 국세청 뭐 세무조사 무마해 주겠다고 예, 예, 예. 했다가 그냥 싹 들어갔죠. 네. 근데 그 뒤에 저런 명태균이라고 한 듣도 보도 못한 또 새로운 인물이 진짜가 나타나 버렸어. 저 사람이 저게. 하여튼간에 이제 강 기자님 말씀대로 그 명태균이 했던 비행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비리 이것을 우리가 언론사 민완 기자들이 파헤쳐야 될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김건희 네. 관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태균은 아니지만 이제 김대남 그 게이트도. 그건 또 뭐예요? 그것도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 김대남 그 저 용인갑 그 공천 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대통령실에 용산에 십장시가 있다. 네, 네. 그런 얘기였고 거기서는 이제 집중해야 될 게 결국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용모에 밀려서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고 난 뒤에 결국 연봉 3억짜리 SGI 네. 감사로 네, 서울 갔고 예, 예, 예. 그 감사로 가는 그 과정에 영향력을 예. 행사한 사람이 지금 두 사람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한 명이 이제 이원모. 이원모. 그리고 또 한 명이 그 황하영 씨라고 있잖아요. 그 윤석열의 40년직이라고 일컬어지는 강릉인가 어디 동해에 있는 동해. 예, 그 황하영 씨의 이제 아들 황종호라고 하는 사람. 그 대통령실 잠깐 들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행정관으로. 여기는 요즘 대통령실은 그 비서관보다 행정관이 실세인 것 같아요. 행정관들이. 근데 특히 이제 황정우 씨가 그 예, 김대남 씨를 갖다가 그 연봉 3억짜리 감사를 꽂아놓는데 지금 역할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아직도 굉장히 미스터리거든요. 이 황하영 씨가 도대체 어떤 힘을 가졌길래 윤석열이 그렇게 그 황하영 씨 아들은 거의 저 대선 과정에서 24시간 아크로비스터에 같이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 삼촌이라고도 부르고 뭐 김건희를 작은 엄마라고도 부르기도 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역시 큰 힘은 황하영 씨가 사실은 이제 저 윤석열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됐던 것이 이제 고시 계속 낙방할 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이제 그 가면은 그 삼척에 있는 큰 절이 있는데 그 네. 절에서 주로 황하영 씨하고 만나면서 황하영 씨가 주로 같이 만날 때 뭐 무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지금 많이 잊혀져 있긴 하지만 무정 네. 그 사람도 무속인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대선 기간 때 그 황하영 씨가 살고 있던 집을 그때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집에 이렇게 주보가 꽂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주보를 내가 이렇게 뽑아서 봤더니 그 주보가 신천지 주보였어요. 그때 한번 보도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보도했죠. 그쵸,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신천지 신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황하영 씨 집에 네. 신천지 주보가 예, 꽂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 제보를 받았던 건 뭐가 있었냐면 그 황하영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후보 당선을 위해 굿을 크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굿을 했다는 무당도 찾아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무당이 실제로 황하영 씨가 찾아와서 굿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저한테 얘기는 했어요. 그게 물론 대통령 당선을 위한 굿이냐라고 하는 거는 확인 안 해줬지만, 그러니까 이 우리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더듬어 가다 보면 이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에는 그런 무속과 관련된 끈이 자꾸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에 이끌려서 국정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죠? 윤핵관이 문제가 아니라 윤핵관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동훈 독대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책 정치적 행보 문제라든가 국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영적으로 하이러키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언을 통해서 이게 움직인다라고. 의료 파업 문제도 그랬고 네. 뭐 그렇게밖에 우리가 짐작이 안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아마 이제 명태균이 아닌 또 다른 그 명태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글쎄 뭐 제2, 제3의 명태균. 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씨 두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스승님이 있을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외교관계 이런 사람들이 국제적인 그 연결관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 자금 문제 모든 게 다. 네. 왜냐면 제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던 얘기. 네. 지난 서초동 캠프에 무속인들 대여섯 명이 무시로 들락거렸다. 예. 이 대여섯 명이 다 지금 아직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누군지 모르죠. 거기 이제 건진 천공은 아닌 것 같고 천공은 그냥 뭐 오피스텔이라 하나 지어놓고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근데 그 서초동 캠프 쪽에는 건지는 오지는 않았어요. 알았어요. 건지는 그냥 그 윤석열 그 본 캠프에서 활동을 했죠. 네트워크 어게인인가라고 하는 이제 댓글 그 조직을 관리하는 일을 했고. 네. 근데 서초동 캠프에 드너들었던 대여섯 명은 누군지는 지금 정확히 드러난 건 없습니다. 미치겠다, 정말. 근데 그분들이 대선 때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조용히 그냥 자기 예, 생업으로 돌아갔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니겠죠. 예. 아니겠죠. 예. 명태균처럼 권력, 야망욕을 보였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자기가 대통령 권력을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건희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가스라이팅이 네트워크네, 완전히. 예. 뭐, 여튼, 뭐, 짐작. 우리가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지금 하나하나 보면은. 예. 그래요. 옛날 이제 그 저 최순실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보면 뭔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보면 그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있었죠. 누구 저 최순실 누구야? 네. 저 최태민. 최태민이. 네. 최태민하고 박근혜 관계. 네. 자, 그러면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네. 그 한동훈은 그러면 이게 한동훈도 이런 관계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저 친한계들이 그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명태균 이 바이러스가 정치권 전체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예, 한동훈은 아니잖아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세를 좀 올리고 있을 졸업의 기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독대도 밀어붙여가지고 예. 관철을 좀 시켰죠. 일단. 조선일보가 됐다 그랬으니까 된 예, 거죠. 예.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많은 매체에서 다시 대통령실을 상대로 확인 취재했는데 하겠다. 선거 끝나고 나서 만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한동훈 만나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대가 윤석열 한동훈의 독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김건희 한동훈 독대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예. 윤석열하고 만나봐야 또 뭐. 그렇죠. 어. 결국 이제 이 대통령실의 주인은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이기 때문에 결국 그 예,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만나야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 저 윤석열 한동훈이 만난 그 독대는 뭐 그냥 의례적인 뭐
뭐 제2부속실 만든다든지 뭐 특별감찰관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김건희 리스크를 뭐 그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런 걸로 수습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하여튼 나오는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하여튼 김건희가 사과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조사받고 그런 다음에 뭐 기소해봐야 벌금형밖에 안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퉁치고 그 다음에 뭐 개헌이라든가 이런 협상을 통해서 넘어가자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의 사과를 가지고 지금 김건희 리스크를 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이미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잖아요. 네, 넘어갔어요. 완전히. 네. 이미 일단 조중동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김건희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대통령실의 주인이 김건희이기 때문에. 글쎄 말이야. 김건희 씨가 자기를 희생해서 여권 전체를 살린다든지 이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아,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네, 다른 조직이 다 엉망이 되더라도 자기는 살아야 된다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윤석열 너 대신 가라. 뭐 그럴 사람이지. 난 조금만 갈 테니까. 그렇죠.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독대를 통해서 그 해법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왜 선거 후에 만납니까? 선거 전에 만나죠. 그렇지. 예. 선거 전에. 근데 두 양쪽이 자꾸 지금 대통령실하고 여당 대표가 부딪히는 모습들이 점점 여권 전체의 위기를 키우니까 일단은 독대를 통해서 우리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만 메시지만 내고. 내고. 근데 사실 만나서도 마땅한 해법이 없으니까 그냥 선거 이후로 그걸 미루는 거죠. 지금. 한동훈이 뭐 클래스만 좀 높여준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건가. 그렇죠. 어쨌든 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일단 한동훈한테 힘도 실어주고 해야 되니까 독대 두 번이나 까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한동훈 좀 체면도 좀 차려주고 뭐 선거 분위기에도 조금 도움은 주는 그런 차원에서 독대를 하게 했지만 마땅히 만나서 무슨 그 카드를 꺼내놓을까 해법이 안 보이니까 그냥 선거 이후에 만나겠다고 한 게. 김 기자님 뭐 끝으로 정리나 전망 좀 해주시죠.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제 결국 하여튼 뭐 우리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봤을 땐 피플 파워인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에서 모든 게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박정희 전두환 뭐 해왔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자,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데 진짜 추잡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사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여의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들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만든 건 여의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했죠. 예, 광장에 있는 저는 시민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저는 전 윤석열 김건희 씨는 당연히 구속시켜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그 우리가 책임을 물었는데 그게 뭐 탄핵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국민적인 요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치권에 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이 정치 여의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 갈까라고 하고 이 대부분의 시민들을 그냥 그 관계 구경꾼으로 몰아서는 안 되고 언론이 또 그걸 노리고 있을 테고요. 네. 그래서 거꾸로 그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이 현재의 사태에 대한 해법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김건희 씨 특검법은 통과가 돼서 그렇죠. 네. 한동훈이 최소한 그거는 그렇죠. 거기에 공통적인 정치 이해관계들을 끌어내는 게 또 민주당의 역할이겠죠. 이재명과 그 사람 특검 법을 통해서 김건희는 하여튼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 가장 그럼 뭐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면 이 정권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무너진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 이게 명태균 그 리스크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사실 이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그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너무 묻혔어요. 뉴스타파에서 요즘 많이 보도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네, 묻혀버렸어요. 네. 그리고 다행히 근데 이 원래 이번 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한다고 계속 흘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 이번 주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 초에 뭐 그걸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도 이렇게 묻혀서는 안 되죠. 네. 지금 뭐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그 뭐 시세 조종이라든지 주가 조작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불기소를 하겠다고 계속 네.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 다음 주 초에 만약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불기소 방침이 내려진다고 얘기한다면 윤석열 한동훈 독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결국 김건희 특검법 등을 통해 가지고 원칙 있는 해결을 예, 바라는 예, 시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네. 관철을 한동훈과 윤석열의 파워 싸움에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예. 마치 그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고. 몰고 가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이 거의 이탈해서 네. 8명 데리고 나와갖고 따다당. 응? 네. 이거. 그러니까 전국의 주도권을 이제 한동훈한테 좀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조중동은. 네. 그래서는 안 돼. 민주당도 거의 좀 편승하는 것 같고. 네. 아, 좀 약한 국회의원들. 그러는 것 같고. 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강 기자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갖고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강 기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